정신분석의 역사와 각 학파의 특징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가 어쩌면 개별 정신분석 학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쭉 발달해 온 정신분석의 학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했던 것하고 나중에 공부한 학파들 간에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학문 문제나 마찬가지지만 초기 이론들은 어느 정도 서로 잘 공유가 되는데, 그 학파들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그 아주 분화된 이론들을 습득하는 분은 많은데, 자기의 이론이 원래 이론과 그리고 또 자기 학파하고 다른 학파 쪽으로 발달해간 이론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 학파들이 다양하게 정신분석 학파들이 발달하면서 초기에 클래식화란 정신분석의 이론이 있었지만 그 위에 자아심리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들이 발달하고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들이 발달하고, 또, 그 밖에 셀프사이칼러지, 그리고 정신분석 학계에서 약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융의 어떤 이론들, 이런 다양한 정신분석들이 있어 왔는데, 이 다양한 정신분석 이론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특히 현대에 와서는 미국 같으면 관계 이론이다, 인터 서브젝티브 혹은 상호 주관성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게 이론이 발달하면서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셀프 사이칼러지, 그 자기 심리학, 이런 것들의 관계적인 측면만을 모아가지고 다 관계적 이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파 간의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도 자아심리학에서 발달한 이론들을 대상관계 이론 자체에서 소화해내는 부분이 있고, 또 자아심리학도 발달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자아심리학 내에 가져와서 소화해내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 발달한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또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들여왔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통찰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특히 정신증, 그게 분열증,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던 정신증, 분열증, 정신분열증 환자를 포함하는 정신증 환자, 그리고 경계선 환자, 이런 분들까지 다 정신분석 쪽으로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론들이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어디까지를 정신분석으로 볼 것인가, 우선 정신분석에 대한 개념부터가 확실치 않고, 그리고 각 학파 간에 여러 다른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들을 서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교 정신분석학이 필요해진 시기에 왔어요. 다양하게 발달한 이론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틀 안에서 잘 소화해내려면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자기가 공부한 학파만을 내 안주해서는 정신분석의 세계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사항이나 기법상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론사항의 다름과 같음이 어디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정신분석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학파 간에 어떤 다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른 이론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각각의 정신분석가나 각각의 정신분석 학자 혹은 상담자들이
혹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워낙 정신분석의 세계는 광범위하게 지금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정신분석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개개의 정신분석의 학파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쭉 여러 학기 동안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기반으로 다양하게 발달한 정신분석 학파들 간에 이론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론상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큰틀 안에 공통의 유산으로 볼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같음과 다름을 식별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이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론 중에 우리는 어떤 이론을 더 선호해서 임상가로서 나는 또는 나는 내 분야의 학자로서 어떤 쪽의 이론을 나는 조금 더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이론의 다툼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의 이론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분석의 기법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나의 입장과 어떤 정신분석의 기법을 내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론 중에는 초심리학적인 이론도 있지만 정신분석의 기법에 대한 이론, 테크닉에 대한 이론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죠. 그 초심리학적인 이론, 그리고 임상 이론. 이런 이론들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여러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하고, 기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기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환자에게 여러 기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학파에서 발달되어 온 여러 기법이 있지만 임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이나 한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 어느 것이라도 한번 사용해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기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이해해야만 거기에 적절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법이 발달되게 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공부는 어쩌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론들은 발달하고 우리가 임상 경험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면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의 이해의 영역과 그리고 임상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들인데 여기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과정만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로 애쓰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애쓰는 과정들인데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영역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논쟁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의 이론을 보면 정신분석의 이론상의 다툼인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철학적인 다툼이고 어떤 인문학적인 다툼, 더 깊이 들어가면 영성적인 다툼들, 영성적인 이론의 다툼들이 있어요. 정신분석의 각 학파들의 어떤 지금까지 폐쇄된 어떤 학문학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아심리학자들은 자기 영역의 논문을 쓰면서 주로 프로이트 정도의 고전적인 정신분석가에 인용은 하지만 자아심리학자가 아닌 자기심리학자나 대상관계 이론가나 현대정신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거의 인용을 하지 않고 자아심리학적인 논문은 자아심리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는. 그래서
어떤 분 이걸 사일로라고 그러는데 자기 사일로 안에서만 활동을 해왔던 그 자기 테러토리 안에서만 서로 논문을 인용하는 것 자체도 자기 학파 내 학자들의 논문들만 인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화된 어떤 발달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신분석가들 정신분석의 세계의 넓은 영역들을 함께 소화한 정신분석가는 굉장히 드문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론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정신분석이 발달한 게 100년, 15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100년을 넘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이론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문헌도 많다 보니까 개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일정 영역 자기가 트레이닝 받은 자기 학파의 이론 정도를 이해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전적인 이론 약간 이해하는 정도지 자기 학파가 아닌 다른 학파의 이론까지 계속해서 이게 팔로우 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양자 물리학자가 고전적인 물리학을 공부를 하지만 그걸 정밀하게 다 계속 팔로우할 수 없는 거고, 고전적인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중요한 개념만까지는 알지만 전체적으로 팔로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어떤 락강의 얘기들 한다고 우리는 결핍된 부분, 내가 실제로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디자인은 없다고 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미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디자이어가 생기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가질 수 없거나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디자이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역동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분야를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기쁨도 있지만 끊임없는 좌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자란 부분이 계속 눈에 띄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 처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넓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느껴져요. 제 얘기 들으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론상의 논쟁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어떤 기법에 대한 논쟁들 이걸 쭉 해나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는 좀 풍요롭게 어떤 내용도 좋아요. 너무 이론적으로 가지 말고 이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깊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몇 줄의 문장 속에 사실은 우리의 정신문화 전체가 담겨 있고 어떤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철학의 이론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영성적인 태도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정신분석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좀더 깊게 넓게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과정을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욕심 같으면 락강의 공부를 좀더 한두 학기 지속하고 싶은데 너무 한쪽으로 가면 또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번 학기에는 정신분석 전체를 비교 정신분석학적으로 공부하는 첫 학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세계 그리고 철학의 세계 우리가 철학 또 하이데거의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영성적인 사유가 어쩌면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들의 얘기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되고 그 속에 철학적인 얘기, 영성적인 얘기가 함께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ICC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발달시켜 나가고 싶은 영역들의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깐 나누고 수업에 들어가죠. 교수님, 제가
그렇게까지 중요 안 하다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전체적인 이게 형태가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려지죠. 열심히, 강이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아, 그런 하고,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려야 돼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떤 계보 내지는 어떤 큰 구조 같은 거가 의미가 좀 없더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 어디 뭐 나온 거나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조금 코엇은 어디다가 조금 어떤 부류고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거를 이렇게 막 흐지부지 하면서 매번 하는 것 같은데.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체 그림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부분을 들어가는 것을 항상 저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깊이 어느 쪽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 빠져서 전체를 또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꼭 공부하는 프로이트 이후 책을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아심리학 자기가 얘기해 나오면 그 부분을 읽고 자기 심리학 부분도 자기 심리학 부분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공부 방법은 책을 한번 읽는 게 아니고 책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해서 사유하고 거의 다 외우잖아. 외워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서양적인 공부 방법이 서양은 지식 위주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안다고 하면 기록에서 그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들을 이렇게 치워놓으면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건데 지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지식보다는 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쩌면 서양 사람들은 이것도 아상의 세계, 정신분 세계 얘기가 지금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가식으로 얘기라면 아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상과 허상이죠. 허상의 세계, 그리고 나라고 하는 허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얘기는. 동양 사람 얘기는 그 허상을 넘어서 실상을 보자는 얘기. 근데 여기에 가장 근접했던 게 어떤 면에서는 락강의 얘기가 이 상상계와 상징계가 이게 어떤 면은 아상의 세계인데 그걸 넘어서는 더 리얼이라고 실제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면 조금 동양적인 냄새가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이분법으로 계속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실제의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서양이 만나고 있어요. 정신분석 속에서는. 근데 그것이 서양적인 용어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해온 프로이트 이후에 그 부분 한꺼번에 다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 내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아가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에요.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다른 걸 책을. 하시려고 하면 더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주 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는데 그래도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걸 통과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보이려다 잃지 않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코어의 이론들 이런 것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몇년 동안 그 현존재 분석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그 책을 굉장히 불교적인 부분도 있고 하이데거 속에서도 불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이데거부터 뭐 빈스방건이 뭐 이렇게 그 현존재 분석을 공부를 나름대로 저 혼자서 이렇게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읽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분석에 이걸 하잖아요. 또 그거랑은 또 다른 계보에서 와 진짜 내가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그렇게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다안 하는 느낌인데 그건 다안 그냥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현존적 모습을 만나게 돼요. 예, 하여튼 저는 참 그러니까 마음이 철학을 불편해요. 만나야만 정신분석은 예. 철학과 영성을 만나야만 정신분석으로서 기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얘기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아를 강화시킨다 혹은 이고 혹은 셀프 자체의 응집력 있는 자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방어를 분석한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실존적인 주체가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현 존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신분석이라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막강히 주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이분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동양에서 온 개념들이 주체와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론 구상하건 우리가 실존적인 존재 근데 그 실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나라고 할 때, 그럼 나에게는 어떤 가치 기준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믿고 가도 나는 실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근데 이건 굉장한 허무주의로 빠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해야만이 실존주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신이 죽었다는 전제만 가지고 덤비다가는 큰 사고가 나는데 이게 인도에서도 공사상이 발달하면서 초기에 굉장히 이단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불교에서도 중관학이라고 하는 것이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공사상들인데 이 공사상 자체는 그의 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을 넘어서 실재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비어 있다는 것에만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나 공사상이나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위험한 것이고 공부하지 않은 것이 백배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공사상을 잘못 공부를 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개념 가지고 이걸 섣불리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다니 정말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나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결국 진리의 세계라고 봐야 된다. 어떤 그것을 어떤 이디의 세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학적으로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던 게 이디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가 그 낙관은 그걸 또 지나치게 이런 동물학적인 것보다는 링귀스틱으로 언어학적으로만 봐가지고 언어적인 세계다 하고 보는데 조금 더 넓혀서 무의식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라고 불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거가 전부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우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가 결국 발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끔 생각나는 게, 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고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란 말이 옛날에 있었죠. 고대, 현대 국어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옛날에 그런 이 고문 선생님이 하여간 우리 학교 끝나면 담임 선생님이 그 끝나는 시간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종례. 그날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 시간에 매일 하는 얘기가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 고문 선생님. 근데 나중에 그분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어디를 봤더니 아직도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그분도 젊은 분이었는데도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탐구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를 이해해야 된다고. 우주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그래야 나를 이해한다는 거지. 나만을 보고 내가 실존적인 존재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우주와 이 인류 전체와 함께 있는 존재로서만 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란 말을 너무 믿고 나 혼자 그걸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쩌면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 이게 인도적인 개념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브라만교에서 하던 얘기, 힌두교에서 하던 얘기, 그것을 또 불교에서 조금 달리 해석해서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동양 사상 속에서는 어떤 주역이나 어떤 유교 쪽에서는 태극이라는 말을 쓰죠. 음과 양으로 나눈 이전의 세계, 태극의 세계. 이게 태극인데, 어느 분 얘기는 통째일 태극이 있고 각구일 태극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태극이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이분법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내가 있다는 게. 그럼 또전 세계를 놓고 볼때 통째 일 태극이 있다는 게, 우리 개개인 안에서도 태극이 있지만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이다고.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태극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거 있음으로서만 그 이후에 이분법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떠나서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 할때 이게 각구일태극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개념을 쓰시는 분은 이런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 정신분석가들이 볼 때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분열되기 이전에 우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인데, 결국은 우리가 생로병사가 현상인데, 그래서 태어났다가 늙어지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달타가 어쩌면 수행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 세계가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잘 보면 불생불멸이라는 얘기.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현상으로서만 볼때 나라는 아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가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내가 환상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다는, 내 실상의 세계 속에서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그래서 불생불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 있다. 이런 동양적인 사고가, 그게 아까 주역이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동양 쪽에서는 크게 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통합의 어떤 철학이나 영성이 있는데, 서양 쪽에서는 항상 이분법의 세계예요. 논리학 자체가 형식 논리학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는 거죠. 동양식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논리예요.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는 역설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서양 사람들은 포멀 라직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논리학, 서구적인 논리학의 세계는 이분법의 논리학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넓히려고 서양 사람도 애를 쓰면서 이 이분법의 세계, 이분법의 세계는 어떠면 허상의 세계, 미망의 세계, 중생심의 세계라고 저는 봐요. 이거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부분이고 이걸 통할해내는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것까지를 가야만이 우리가 실상의 세계를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분법을 극단화시켜서 발달시키다 보니까 원래 이 태극의 세계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기 이전의 세계에 대한 것은 서양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탐구했던 락강이나 비혼의 얘기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분석 학계에서 다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융도 내침을 당한 사람들. 정신분석의 세계는 과학적인 세계라고 그러니까 포멀 라직의 세계를 넘어서서 역설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정신분석의 주류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지만 결국 정신분석 자체로만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지역적인 것에 들어가면 끝이 없는데 그게 왜 생겨났는가의 원리에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잊어버린다. 앞으로 이론상의 논쟁들 혹은 기법상의 논쟁들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간의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이걸 비교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으로 과목을 제가 정할 생각이에요. 비교 정신분석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 비교 정신분석학의 세계에는 정신분석 학파간의 각고 다름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영성적인 것과 철학적인 뿌리까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탐구하고 나눠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각 학파 간의 여러 각고 다름을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영성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변 선생님이나 우리 강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지 혹시 나눌 수 있으면 잠깐 나누어도 좋겠어요?